여름철로 접어들며 이달부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신속히 몸을 피해야 합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간에 많게는 5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내는 집중호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하천 산책로 등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천은 급속하게 급류가 불어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안내 표시판을 보시고 교량 근처 계단으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천에 있다면 재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다만 유속이 너무 빠르거나 이동이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 후 지시를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시엔 인근 교량이나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 좋습니다.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의 경우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른다면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기를 놓쳐 수심이 무릎 높이 이상이 되면 혼자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자르고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전기와 가스를 모두 차단하고 119 등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집중호우 상황에서 외부 이동 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맨홀과 하수도 안전입니다. 도로 위에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맨홀 및 위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느리고 안정적인 걸음을 이동하며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잡고 이동합니다. 이 밖에도 넘어진 가로등과 입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감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